안녕하십니까. 와우페이스 무역 코치 백소라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는요, 결제 방식 같이 요약한 내용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결제 방식 무엇이 대표적입니까? 자, 첫 번째로 TT, 그리고 추심, 신용장, 이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세 가지의 차이점을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서 한 번에 정리를 할게요. 자, 가장 큰 특징,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송금이라고 하는 그 TT는요, 매수인이 송금을 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몰라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수출자 있다라고 가정하고, 여기 수출자, 그리고 수입자예요. 자, 송금은요, 수입자가 수출자한테 돈 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송금, TT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추심 볼게요. 추심은 뭐냐? 중간에 이렇게 딱 은행이 껴요. 자, 제가 은행이라고 할게요. 수출자가 은행한테 쟤한테 돈 받아줘라고 부탁을 합니다. 알았어. 그리고 나는 돈을 받아줘요. 그리고 이것을 수출자한테 다시 넘깁니다. 이게 추심이네요. 자, 추심 정의 한번 볼까요? 아니, 혹은 정의라기보다는 좀 쉽게 설명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추심, 은행이 대금을 받아준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볼게요. 신용장입니다. 신용장에선 은행이 대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수출자, 그리고 내가 은행, 그리고 수입자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할게요. 추심에서는 수출자가 부탁을 하면 은행이 돈을 받아서 이렇게 건네주는 거였어요. 신용장은 뭐냐? 수출자가 돈을 은행한테 달라고 해요. 그럼 제 돈을 먼저 이렇게 줘요. 그리고 저는 수입자한테 나중에 받아요. 이게 신용장이에요. 너무너무 쉽죠? 자, 그러면 또 은행의 지급 확약 측면에서 비교하겠습니다. TT는 은행이 지급 확약을 합니까? 아, 여기서 질문. 지급 확약이라는 용어 자체가 어렵다롭고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하셨죠? 자, 지급 확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급을 하겠다라고 확실히 약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TT에서는 은행이 돈을 확실히 주겠다라고 약속합니까? 아니에요. 수입자가 수출자한테 주는 거지, 은행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TT는 은행의 지급 확약이 없습니다. 두 번째, 추심. 은행에 지급 확약을 합니까? 아니에요. 왜냐? 수출자한테 부탁받고 수입자가 돈을 줘야 수출자한테 줄수 있지, 은행이 내 돈을 함부로 주지 않아요. 그렇죠? 수입자가 준 돈을 수출자한테 연결해서 전달해 주는 것뿐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추심은 은행에 지급 확약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신용장. 은행이 지급 확약을 한다.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출자가 돈 달라고 하죠? 그럼 은행이 책임 하에 수출자한테 돈을 주고요. 저는 나중에 수입자한테 돈을 받아냅니다. 그러므로 수출자 입장에서는 은행이 돈을 확실히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 맞네요. 맞습니다. 그러므로 은행에 지급 확약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쉽죠? 네.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는 송금, 추심, 신용장, 한 눈으로 비교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 더 많은 질문을 하고 싶으시거나 더 많은 무역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와우패스 홈페이지 혹은 네이버에 있는 한국미래물류연구소 카페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